뭐 도와드릴까요? 응, 이것만 닦아가지고 반만 푸면 될 것 같은데? 네. 밥그릇? 어, 밥그릇. 젓가락 좀. 뜨거워. 이거 간 좀 봐봐. 됐어요? 어. 밥 풀까요? 어, 밥 풀면 돼. 아이 좋네. 아이 알바생이 오니까 아주. 아이고 뭐. 아이 좋구만. 살 것 같구만. 아, 그래도 좀 여유가 있네요. 뭐 아이. 여유가 있다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귀엽습니다. 그죠? 천천히 보세요. 보이 그룹이에요. BBS. 네. 여기서 해 먹어요? 응. 우리 여기서 먹죠. 지금 우리 아침 먹으려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고기도 사야 된다. 고기도 사야 된다. 고기? 잠깐만 정육이에요 지금? 정육이다. 네? 어? 정육이다. 네? 어? 인성아 정육이야 정육! 인성아 정육이야 정육! 정육이야! 나 정육 하지? 정육! 전혀 모르는데? 아 너무 바쁘다. 어, 고기를 사시는구나. 형! 일단 뭐 필요하세요? 고기를 어떻게 뭐 하실 거예요? 어? 뭐 저희가 잘라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있는데 있긴 있는데? 뭐? 아이고 그 선생님들 그 고기 사러 오셨어요? 아 이게 뭐 어. 아 아무것도 못해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막 와가지고. 아니 알아요. 등갈비를 어떻게 드려요? 등갈비? 아 예, 아, 저거 드려요. 드려? 네. 아 팩으로 드리는 건 너무 좋아. 아유 저희 팩으로 드리는 건 너무 좋아. 족발이 등갈비 탈비. 족발이요? 족발 있어요? 족발 드시게요, 어머니? 아니요, 등갈비. 아니 생거 생거. 아 그거 아니야 아니. 등갈비. 더 사야 될 것 같아. 이거 또 있어. 사실 거면 또 있어. 네. 또 있냐고? 이거 또 있냐고요? 아, 더요? 어. 등갈비 이거 아니에요? 여기 써 있어. 그거 말고 떨어놓은 거. 형, 족발 썰어놓은 건 고기 없어요? 아니, 이 생고기 와 있어? 이 생고기 맞아? 어느 온가? 맞아, 맞아. 어느 맞아? 제가 어머니 오시기 10분 전에 와서 몰라. 죄송해요. 우리가 더 잘 알았어. 맞아요. 어머니 이거 등갈비. 이거. 그냥갈비죠? 이건 그냥 갈비라는데. 이거는 등갈비잖아요. 갈비 있는데. 네. 아니네. 갈비가 네. 등갈비랑 달라요. 형 돼지족발 썰어놓은 게 어? 돼지족발 썰어놓은 게 있대요. 얘 안에 있나? 어? 이게 돼지족발이긴 한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족발이야. 어머니, 찾았습니다. 어머니, 찾았습니다. 와, 맞죠? 예. 돼지족발! 이게 뭐야? 아, 등갈비 있어요, 있어. 등갈비 있어. 그렇잖아, 이거 등갈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썰어? 이거 자르는 법은 안 배웠어요. 이대로 그냥 치세요. 그냥 이대로? 네, 그대로 사다 보대. 형 이거 등갈비 있어. 고기가
생고기 맞 생고기. 오늘 왔어? 예, 오늘 왔어요. 오늘 왔습니다. 쓰러 봐봐. 네, 오늘 왔습니다. 쓰러 봐봐. 네. 아, 네. 알아? 이거 제가 인성이 형. 뭔데? 고기 쓸어달라고 그러시나? 이거 등갈비 아니에요? 썰어달라고? 어머니 이거 고기 가위로 자르면 안 되죠? 가위로 자르면 안 되지. 어? 야 잠깐만 이거. 가위로 자르면 안 되죠? 가위로 자르면 안 되지. 옷? 이거 잘르면 가만 있어봐. 이거 어머 저 장갑 껴야 돼. 저거 장갑. 어머 제가 이거 잘랐다가 이상해질까 봐. 이게 지금 만 이게 지금 만 원이라는 거죠? 네 만 원. 이거 뭐냐 어떻게 드릴까요? 어 그거는 이렇게. 생고기. 아 그러니까 이거 다 구워 드실 거예요? 아니야 이거 이건 사심이야. 이거 현금으로. 보세요 이게 지금 결이잖아요. 그렇죠? 이 결이잖아. 이게 결이잖아. 사심이로. 손 조심하세요 손. 내가 관절 좀 잘라야 돼. 너무 길으니까.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어? 전화가 왔네? 여기 전화가 있어요? 배달? 배달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주세요. 잠깐만요. 어디요? 어디? 네, 우리 등진 파주식당만 주세요. 잠깐만요. 어디요? 어디? 등심 800g. 나주식당. 등심 800g이요. 등심 800g? 네. 네. 인성아, 등심 800g 나주식당. 800g은 어떻게 먹죠? 등심. 돼지 등심이 있고. 아니, 꽃등심, 꽃등심. 꽃등심. 근데 여기서 이게 등심이 뭔지 몰라. 이거 아니에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생고기? 근데 저 등심이 뭔지 모르죠. 네, 이게 등심이거든요. 그거 아니야. 이것을 주면 안 돼. 이것은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는 이렇게 덩어리에서 하는 이것도 거야. 아니고. 그래. 근데 이게 나 생고기. 저 창고에 있나? 창고에 한번 가볼까요? 한우 양지, 한우 사태. 등심이 없는데? 미친. 이게 등심인가? 이런 건가? 이건가? 아까 한 거 이건 아닌 거지. 사장한테 전화해줄게. 사장님, 고기를 못 찾아. 이거 양지. 아니 찾았는데 못 찾고 있다니까 언노와 여기들 몰라. 모르겠지. 네. 사장님 어때요? 아 다행이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자주 와서 많이 도와주세요. 저 잘 몰라가지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네. 자주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또 왔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공산적 아동센터인데요. 잠시만요. 어디요? 아동센터요. 아동센터? 예 배달. 이 아동센터가 혹시 그 공부방인가요? 네네 공부방. 네네네. 네네네. 뭐 드려요? 그리고 요즘 이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공부방. 공부방은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을 가야 되거든요. 뭐 드려요? 저거 보실래요? 네. 소고기 국거리 5만 원. 미치겠다. 진짜 안 잘라드려도 되겠어요? 잠시만요. 소고기 국거리 요거 네 오케이. 네 5만 원. 네. 그다음에 대파 하나. 진간장 요리당 하나. 소고기 다 제일 큰 걸로. 그다음에 튀김가루 2개. 그다음에 그 옥수수 전분 그리고 둥글레차 티백으로 된 거 큰 거 하나. 그다음에 귤 한 박스. 귤 한 박스? 네네. 알겠습니다. 찾아서 저 갖다 드릴게요. 네. 네. 어디 갔지? 뭐 드릴까요? 어디 갔지?
제가 가져올게. 보자. 대파 하나. 제가 찾아올게요. 하나. 다른 거 하고 계세요. 소고기 다 하시다. 소고기 다 하시다. 튀김가루 두 개 넣어. 두 개 넣었냐? 튀김가루 하나밖에 안 넣었지. 요리당에 튀김가루 하나밖에 안 넣었지. 어, 요리당이다. 옥수수 전분 없어? 요리당. 요리당. 옥수수 전분. 옥수수 전분. 야, 그리고 이거 소고기 국거리 5만 원. 어, 여기 있다. 뭐? 요리당? 국거리? 아, 전분. 예. 네. 국거리는 그 정도로 잘라요? 모르겠어. 아까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비슷해. 나주 식당 저 고기 어떻게 찾아? 잠깐만 저 그 정도. 빨리 얘기해 줘요 지금 나주 식당. 어, 사장님이 오신대요. 사장님이 오신다고 그랬어? 예. 그래. 어. 어서 오세요. 어? 어서 오세요. 어? 나주 식당? 예, 예, 예. 아유 어떤 모르겠어요. 어떤 등심을. 아 그러셔? 어디 어떤 거예요? 어서 오세요. 일단 먹어. 어? 먹어 먹어 일단. 우미야 일단 광수랑 네. 내가 먼저 먹을게. 네네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아 요때 아니면 뭐 먹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젓갈도 많네. 응. 그 등심이 안 써 있어요. 써주시질 않아가지고. 뭔지를 우리는 보기만 봐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야. 길어요 길어 등심은. 그러니까 길다고만 얘기하시고. 아 여기 있네 등심. 이게 진짜 등심. 네. 이렇게 커요. 이걸 뜯어서. 뜯어서 여기서 작업하셔야지. 결국 식당 아주머니가 오셔서 가면 어떻게? 칼. 그러면은 일단은 썰어가지고 이렇게 썰어요. 네. 이 기름을 다 제거해 주셔야 돼. 이렇게. 와. 이렇게 기름을 살짝. 이거 싸디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람수를 세봐야죠. 그람수. 아. 하늘이라. 눌러야지. 발행? 네. 발행. 그리고 두 개 해가지고 하나는 여기 붙여놓고 네, 하나는? 아 괜찮아요. 네. 여기는 붙여놓고 이거 이거 해줘요. 이거 해드리면 되죠? 어 잠깐만. 아 이거 붙이면 안 돼요. 왜 왜? 우리가 봤어. 우리 아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번에 될 것 같은데 폭풍 같은 등심과의 싸움이 와 낙지젓갈도 맛있네. 와 장사 쉽지 않네. 한 시간 두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아, 정리 코너가 어렵네요. 어렵지. 너 오토바이 면허 있지? 수고해. 너밖에 없어. 원동기가. 우빈아. 너 면허 있는 거 아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오토바이 면허? 알고 있었어요? 그래 너 친구 친구 때 따서 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것도 그렇고 면허 할 때 노하우 같은 거 알려줬거든요 시험 볼 때. 맞다 맞다. 근데 지금 너무 서운하게 약간 여유롭게 창밖을 보면서 못 들은 척하니까 너무. 아 진짜 못 들었어. 어떻게 자연스럽게 업무 분담이 다 나눠졌다. 배달은 그럼 광수형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도 되는데 배달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형님 광수 밥 먹어 밥 먹어.
받아. 네. 할인 마트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여 공산 한우촌인데요. 어머니 죄송한데 한 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산 한우촌이요. 동산 한우촌이요? 네. 네네. 사이다 하나? 사이다 한 박스랑 또 어떤 거요? 콜라 한 박스요. 콜라 한 박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사장님 주소 한 번만 불러줄 수 있을까요? 여 커피숍 아시지라? 커피숍이요? 저희가 오늘 사장님이 여기 휴가 가셔가지고 동산 한우촌? 바로 커피숍 바로 옆집인데. 아, 커피숍 바로 옆집이요?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형님, 배달 가면 계산은 어떻게 해요? 글쎄? 뭐 거기서 한다는데 다 했어? 갈 거야? 이거, 아니 이거 지금 저거를 못 찍었어요. 어떤 거? 옥수수 전분. 콜라랑 이거 찾아올게요. 귤한 박스 좀 찾아봐. 사장님. 네.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기 그 배달이 들어왔는데요. 네. 사장님 만약에 배달을 가면 계산을 어떻게 받아요? 계산은 현찰 받아도 되고요. 네. 아동센터는 그 노트가 있거든요. 그. 아동센터는 그 수첩에다 그냥 적어놓으면 되고 공부방. 예, 갖고 가시라고 사인 받으시면 됩니다. 아, 요걸 가져가서. 예예. 네. 형님, 배달 주문이 왔는데 사이다 스프라이트 가야 돼요? 칠성 사이다 가야 돼요? 미쳐버리겠네. 제 느낌은 약간 칠성이야. 그죠? 어. 오케이. 그치, 칠성이야. 그죠? 약간 칠성 느낌이죠, 네. 오늘? 저기 마, 니 둘이 갈래? 네. 이거부터 먼저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거 어딘데? 이거는 저기지. 한우촌. 네. 한우 동산 한우촌. 어? 이건 없네. 이거 저기 가서 있는 거 있냐? 한우촌 맞아? 아 뭐야? 아니야. 질서. 동산 한우촌. 동산 한우촌은 전주인데? 전주라고? 전주? 그게 아닌가 봐요. 동산 한우촌이 안 나오는데요? 네비. 다녀오겠습니다. 네. 어딘데요? 동산 한우촌은 전주던데? 아니 그 398km야. 커피숍 옆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긴가? 나 커피숍을 여기서 본 적이 없는데? 일로 와, 우리. 커피숍 여기잖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동산 한우촌이 어디예요? 여기 거리에 여기. 아. 바로 여기. 아 여기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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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산이 아니라 공산이네. 공산이라 그래서. 네, 여기 공산 네, 공산인데요. 공산인데요. 아 여기구나. 칠수사이다 맞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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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 이거 아니고. 아, 오. 사이다는 칠 사이다 맞아요? 사이다. 아니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어, 여기 있네. 바로 앞에. 아, 요렇게 가져가야 돼?